웨슬리언 교회 지도자 협의회 대표회장 취임식이 21일 일산 광림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예배에서는 고천 성결교회 김만수 목사의 사회로 이임 대표회장 주삼식 목사가 머릿돌을 놓아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이어 협의회 창립 발기인 양기성 사무총장의 대표회장 추대사에 이어 17대 대표회장으로 취임한 일산 광림교회 박동찬 목사가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좀 이런 웨슬리적인 그런 분명한 목회 방법뿐 아니라 신학과 사상 정신 또 세상과의 공감 소통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인데 그동안 좀 소외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연구해서 기본 본질이 좀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좀 이 단체를 이끌어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웨슬리언 교회 지도자 협의회는 이날 모인 헌금을 웨슬리언 신학생 장학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오는 5월 17일 서울 신대에서 제57차 웨슬리언 선교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